만두하려고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물을 팔팔 끓인 걸로다가 반죽합니다. 그러면 만두가 잘 터지지 않고 잘 돼요. 김치 만두국을 하는데 김치하고 당면 삶아서 넣고, 요거는 두부인데요. 집에서 만든 흑두부예요. 그리고 무나물 썰어서 하고, 요건 우리식이에요. 무나물들이 잘 안 넣는데. 우리는 식주나물을 안 넣고 무나물을 넣으면서. 이렇게 집에서 그냥 볶아서 마늘도 많이 넣고 하고 삼삼삼 간을 소금으로 넣습니다. 그래도 좀 넣고 소금을 담아야 되겠습니다.